교통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경기교통공사 유치 전에 남양주시 의회도 뛰어들었습니다. 남양주 시민들로 구성된 유치위원회가 실시한 온라인 서명운동에도 만 천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보도에 양재정 기자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교통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경기교통공사 유치 전에 남양주시 의회도 가세했습니다. 18명의 시의원들의 뜻을 담아 백선화 산업건설위원장이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건의안에는 수도권 동북부 지역 관문이자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예정된 남양주시가 최적의 입지임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100만을 바라보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단위의 공공기관이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 기회에 경기교통공사가 반드시 남양주시에 유치되기를 저희 72만 시민의 염원을 담아서 건의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시민들로 구성된 남양주 경기교통공사 유치위원회는 1만 명 온라인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그 결과 서명운동에 1만 1,200여 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유치위원회는 서명부를 지역 국회의원인 김용민 의원에게 전달한 데 이어 남양주시와 경기도에 전달해 경기교통공사 유치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8월 31일 서명이 종료되었고 1만 천여 명의 남양주 시민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지역구 의원을 통해서 서명부를 전달해 드렸고 남양주 시청과 경기도에 전달 예정입니다. 현재 경기교통공사 유치 전에는 의정부와 양주, 파주 등 6개 지자체가 뛰어들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역할을 할 경기교통공사는 운영인력 88명으로 연내 출범할 예정입니다. 또 경기도가 자본금 185억 원을 전액 출자합니다. 경기교통공사는 도내 31개 시군의 대중교통 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교통정책 전담 기관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변동성은 있지만 경기도는 빠르면 이달 안에 최종 입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버 서울경기케이블TV 양재정입니다.